멸종 위기종 2급으로 분류된 토종 담수어 모래주사의 산란 비밀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풀렸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밝혀진 산란 생태를 바탕으로 종 보존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국립수산과학원 김치홍 박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이 모래주사 토종 물고기라고 하는데요. 이 송사리나 버들치처럼 잘 알려진 물고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물고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모래주사가요, 물고기 이름일까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고유종 민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아주 희귀한 종류다는 뜻이겠죠. 모래주사는 크기가 약한 10cm 정도인 작은 민물고기로 외부 형태는 우리가 아는 모래주사처럼 길쭉하고 날렵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하천의 중상류의 맑은 물 속에서 물살이 다소 빠르고 자갈과 모래가 많은 바다 가까이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돌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 조류를 먹고 삽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모래주사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문헌상으로는 그동안 섬진강이라든가 낙동강, 밀양, 산청 또는 봉화, 안동 이런 곳에서 널리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은, 네.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현지 조사 결과 섬진강 일부하고 낙동강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발견되고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들의 서식처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 수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을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이제 멸종 위기 2급 종으로 지정하여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종입니다. 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모래주사의 산란 장면을 처음으로 포착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촬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우선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종과 그다음에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 종 보존 연구를 계속 수행해오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 모래주사의 서식처를 계속 추적해오면서 전북 임실군의 섬진강 지류에서 이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제 서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문 촬영팀이 아니라서 장비도 좋지 않고 그래서 화질은 그리 좋지 않지만 수일 동안 낮하고 밤하고 가리지 않고 노력한 결과 미세 산란처하고 암수의 산란 행동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렵게 촬영에 성공한 만큼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번 촬영을 통해서 모래주사에 대해 또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모래주사는 1935년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에 대해서 이제 생태적인 특성, 즉 산란 습성이라든가 어린 시기에 어디에서 살고 어느 정도 자라야 어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기초 생활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알려진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개체 수가 그리 많지 않고 또 희소하기도 하고 또 유사종인 물회문지나 돌맞아 같은 비슷한 물고기에 또 구분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생활하는 장소가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찰에서 이 모래주사는 수심이 약한 50cm에서 1m 정도인 여울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컷 여러 마리가 경쟁을 하면서 암컷을 쫓아가서 이제 구애를 하다가 암컷이 하천 바닥에 있는 잔 자갈 틈새에다가 딱 산란을 하면 수컷들이 순식간에 이제 수정하는 것이 이제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수정란은 잔 자갈에 부착한 채로 이제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 후에 약 30시간이 지나면 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암컷 한 마리는 약한 2,000개 이상의 많은 알을 낳고 이 알은 아주 1.8mm 정도로 아주 작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유사종인 다른 모래무지나 돌상어 같은 종류에 비해서 부화에 이르는 시간이 매우 짧아요. 그런 이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그 특징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산란 생태가 밝혀진 만큼 모래주사의 종 보존을 위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종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종이 어디에 서식하는가, 그 서식 환경과 산란 생태의 특성, 그리고 기초 생활사를 알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모래주사 이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인공적인 어린 치어 생산 기술을 연구를 하고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이제 길러가지고 원 서식지 이제 방류해 줌으로써 이 모래주사의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래주사 외에 멸종위기에 처한 한국 고유 어종으로 종보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물고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 고유 어종의 종보존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동안 멸종위기종 1급인 감돌고기라든가 미호종개, 꼬치동작에 가는 돌고기 이런 것들이 그 종보존과 자연에 대한 보전 연구가 그동안 진행이 되었고 현재는 이번 그 모래주사를 비롯하여서 묵납자루 또 임실납자루 이런 종들에 대한 그 멸종 위기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고유종인 칼납자루 등 우리 고유 민물고기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살아온 고유 민물고기의 그 멸종 방지와 종 보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무래도 역시 그 국민들이 우리 물고기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 종 보존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 김치홍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